어제 한인 입양인과 가족들을 위한 무료 한복 사진 촬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미 양국이 이달 실시 예정이었던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했습니다. 전국에서 이용료가 가장 비싼 공항으로 유학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가 홈리스 아웃리치 캠페인을 펼칩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한인사회에 절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유학생이 사상 최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수는 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킨 학생이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 거래 제한을 다시 90일 유예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한인 입양인과 가족들을 위한 무료 한복 사진 촬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박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행사에는 한인 입양인 단체 아카 회원들과 50여 명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입양인들은 한복을 입고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에는 전부치기 체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입양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김민선 박물관장은 한인 입양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한복을 입어보는 것이라는 것을 들어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입양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한복 입고 사진 찍은 것이 없다. 그런 한복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큰 위시였습니다. 그 사진을 자기 이제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억 만들기 행사를 박물관에서 기획했습니다. 아카 대표인 마이클 뮬러는 이 행사는 많은 입양인들에게 정말 뜻깊은 행사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You know, a really meaningful way for the Queen adoptees to get in touch with that side of themselves that they're also known as. You know, thank you for our many supporters. 이날 행사에는 박효성 총영사의 부인인 김정화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수정과하고 떡하고 준비해서 한복 입는 것도 같이 배우고 너무 뜻깊은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많은 한인 입양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국을 기억하고 사랑하기를 기대해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한미 양국이 이달 실시 예정이었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방콕을 방문한 한미 국방장관은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fter close consultation and careful consideration, Minister Jung and I have jointly decided to postpone this month's combined flying training event. 한미는 이 결정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선의의 조치라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와 대화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We also urge the DPRK to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without precondition or hesitation. 한미 국방장관은 앞서 15일 서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연합 공중훈련 연기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 후 방콕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훈련 연기가 한미 연합 방위태세 약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철통 같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전력은 상시 적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재개에 대해선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긴밀하게 공조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이 연기된 훈련이 언제 다시 시작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연기된 훈련이 올해 안에는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북한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측의 호응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미 전국에서 이용료가 가장 비싼 공항으로 뉴저지 뉴욕 공항이 꼽혔습니다. 이외에도 뉴욕 주변의 주요 3개의 공항들이 미 전역에서 이용료가 가장 비싼 공항 탑5에 랭크됐습니다.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 이어 그 다음으로 비싼 공항은 JFK 공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퀸즈 라과디아 공항이 차지했습니다. 이번 순위는 미 전역 50개 주요 공항의 항공 운임과 공항까지의 운송 요금, 카트, 주차, 음식 등의 비용을 모두 합산해 순위가 매겨진 것입니다. 뉴욕 공항은 항공 운임이 다소 저렴할 수 있지만 맨하탄 등 인근 도시로 가는 교통비와 기타 부대 비용을 감안하면 가장 비싼 공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뉴욕시가 18,000여 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홈리스 아웃리치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아웃리치 NYC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공원국과 청소국, 빌딩국, 소방국, 보건국 등 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의 복지 서비스와 쉘터 이용을 독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홈리스를 발견하면 민원 신고 스마트폰 앱인 NYC 311 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노숙자들이 거리가 아닌 쉘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캠페인 취지를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 캠페인에 1,9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뉴욕 일원 한인사회에 절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말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빈집이나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저지주 포트리에서는 범인들이 결혼 폐물과 현금 등 수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갖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도 사건은 미 전역에서 매 10초마다 한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과 연말 연시 시즌에 가장 많이 발생됩니다. 이달 들어 한인 밀집 지역에서 크고 작은 절도 사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업소들을 타깃으로 한 범죄도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찰 당국은 이 같은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 대책으로 집안 잠근 장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경보 장치를 설치하며 외출 시에 불을 켜놓거나 음악, TV를 틀어놓는 것을 조언했습니다. 다가오는 땡스기빙 데이에도 자동차 한 대쯤은 집 앞 드라이브웨이에 주차해놓거나 친구나 가족을 통해 주차 위치를 바꿔주는 세밀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소들의 경우 가게 밖에 불을 켜놓거나 퇴근 시 금고를 비워두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개인의 노력과 적극적인 신고로 큰 피해를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미국의 유학 온 외국인 학생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유학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유학생을 차지한 국가는 중국으로 10년째 1위입니다. 이는 전체 유학생의 33.7%입니다. 두 번째로 유학생이 많은 국가는 인도로 전년도보다 2.9%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이 차지했는데 전년도보다 4.2% 감소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의 거주지 분포도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주가 16만 1,6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뉴욕, 텍사스,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순이었습니다. 또 뉴욕대가 1만 9,605명에 이어 남가주 사립대인 USC가 1만 6,340명으로 가장 많은 유학생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이 줄어든 이유는 비자와 관련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신중식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원인으로는 첫째, 졸업 후 OPT를 잡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물론 OPT가 1년만 일하는 것이어서 고용주가 꺼리는 것이죠. 일을 좀 배우게 되는 때에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OPT 가지고 있는 직원을 뽑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OPT로 직장을 잡을 때도 전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취직문을 좁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이 시도하고 있는 H-1B 비자 신청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년에 들어와서 H-1B 비자 거부율이 너무 높아져서 무조건 거절하고 보는 이민국의 태도가 스폰서로 하여금 많이 뽑고 싶어 해도 뽑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킨 학생이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범행 동기를 밝히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격 사건을 일으킨 학생은 일본계 미국인인 너세니얼 텐노스케 버아우입니다. 그는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경 45구경 반자동 권총을 학생들에게 발사한 뒤 자신의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버아우 자신도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국은 앞서 일기, 유서 등과 합리적 의심이 드는 단서 또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망함에 따라 범행 동기를 알아내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버아우는 학교에서도 대표 육상 선수로 활동하고 보이스카우트 활동도 성실하게 하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과묵하고 친절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이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의 가정에는 조금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인 마크 버아우는 2015년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후 지난 2017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 전 집에 항상 다양한 총기를 두고 있었고 사망을 즐겼다는 증언에 따라 버아우도 자연스럽게 총기 다루는 법을 접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오늘부터 90일간 다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올해 5월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리면서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정부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제한 조치는 90일씩 두 차례 유예한 상태입니다. 이 조치는 원래 오늘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다시 한번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일에서 11일 제1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1단계 합의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상 간 서명을 위한 세부 협상 타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뉴저지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경 뉴저지 플레전트빌 풋볼 경기 중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27살 남성과 15살 소년, 10살 어린이가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들은 중상을 입었지만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총을 발사한 엘빈 와이아트를 살인미수, 불법 무기 소지의 혐의로 체포했고 현장을 떠나 도망가던 4명도 불법 무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도주하다 총을 길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샌디에고의 한 가정집에서 아내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남편이 아내와 아들들에게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3살짜리 남자아이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3명의 남자아이들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중 둘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도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6시경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의 주택가 뒷마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괴한은 주택에 침입해 미식축구 경기를 시청하던 그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고로 휴일 저녁을 즐기던 현지 주민 10명이 총상을 입었고 그중 4명은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를 제외한 6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가 있는 박물관에서라는 이벤트를 엽니다. 행사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맨해튼 이민사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어린이들을 초청해 작은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다과와 핫코코아가 제공됩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H마트 뉴저지 리치필드 매장 앞에서 열었습니다. 구세군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버겐카운티 내 한인마트와 슘라이트, 스탑앤스탑 등 10여 곳에서 자선냄비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어제부터 국외 부재자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내년 2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신고입니다. 뉴욕을 비롯해 171개 재외공관에서 진행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KCC 한인동포회관이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자폐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연방특수교육법과 관련한 부모들의 기본 권리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며 한국어 통역도 제공됩니다. 세미나 후에는 부모 모임도 열리며 자폐증 진단과 증상, 테라피 신청 방법, 법과 부모의 권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많은 한인 사회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손길을 많이 내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전상복 회장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번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현재 이번에 2019 사랑의 터키사의 캠페인에 저번에 말씀해 주시기엔 또 한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지만 또 다른 민족들도 많이 참여를 한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현황이 좀 어떤가요? 예, 그 예를 들어서 가두 모금을 하면 여기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여러 민족들이 가게 주인 혹은 직원들이 1불부터 10불, 20불씩 이렇게 동참합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둘째 토요일 날 우리가 2시간 동안 뉴지 일대에서 모금을 하는데 약 $1,700가 모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참 염려했지만 한국분, 미국분 여러 민족들이 동참하고 있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구입해서 사서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요즘 좀 불경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할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떤가요? 예, 실제로 불경기인 걸 체감으로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뭐 적게 하기는 미안하니까 사장님 없다 하고 직원이 대신 대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도움이 꼭 필요한 한국 사업하는 분이 있는 걸 느끼고 빨리 이 좋은 경기가 회복되길 바라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생각에서 염려를 하지만 그러나 쓰고 남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쉽게 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힘들지만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오늘까지 지탱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작은 금액도 너무 소중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궁금해지는 게 저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를 해야 할까요? 예, 지금 신문 방송을 통해서 FTKAF Free Turkish Korean American Foundation 그것을 해서 469B 4스트리 팰리세이파크 뉴저지 07650 전화번호는 201-592-6872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온라인으로도 기부가 가능한가요? 아니, 그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네. 전화라든지 네. 대부분이 메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접수하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또 우리가 IRS에 비영리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금이 많든 적든 receipt 영수증을 써주고 또 예를 들어서 10불이다 100불이다 1000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우리한테 비영리 단체에 기부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절세 텍스 이젬 혜택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메일이나 인터넷보다 실제로 포스터 메일을 통해서 리시트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일이 우리가 보답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터 메일로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게 이렇게 내가 기부를 했지만 어디로 전달이 되는지 또 어떻게 쓰였는지가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아, 지금 현재 미국 50개 주에 많은 홈리스가 있지만 특별히 뉴욕, 뉴저지 일대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지난 몇 년 사이에 5만 명에서 7만 명의 홈리스가 있다 합니다. 옛날에는 초기에는 미국 시장한테 집집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이 다시 시리 하베스트라고 전담해서 분배하는 그 길로 갖다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뉴욕, 뉴저지 일대 약 259군데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이 있습니다. 구세군들이 이걸 우리한테서 받아가지고 터키를 직접 일일이 전달하고 그분들이 또 초청해서 요리해서 대접하기도 하고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한국 구세군대도 지금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터키 혹은 쌀을 빈틈없이 우리가 전달하고 한 톨이라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참여를 해달라고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지난 32년 동안 저희들에게 관심을 두고 17번으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일일이 감사와 찬사를 올립니다. 아울러서 즐거운 추수감사절 그리고 깊은 성탄과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금년처럼 많이 도와주시고 금년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성금과 기도와 협찬이 많은 얼음에 속한 한국분, 미국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참 날씨가 춥잖아요. 이렇게 모두가 다 따뜻해지기 위해서 많은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전성복 회장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